안녕하세요. 지금 2.3 버전 업데이트 되고 나서 알베도가 복각이 됐잖아요. 픽업 캐릭터 알베도인데, 동시에 이벤트로 알베도 전용 무기하고 전용 성유물이 열려 있습니다. 알베도 전용 무기는 지금 저기 그 이벤트로 이제 퀘스트 보상으로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비경으로, 새로 열린 비경으로, 이제, 전용 성유물도 열려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 알베도가 80레벨이긴 한데, 80레벨에 지금, 여명신검이랑, 검투사 셋이랑, 이렇게 조합으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것도 충분히 쓸만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전용 무기하고, 전용 성유물, 그거를 조합을 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그걸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여태까지 여명신검 85레벨짜리 쓰고 있었고, 성유물은 이제 검투사 셋이랑, 원래는 바람셋을 쓰고 있었는데 바람셋 떼고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성유물 그 꿈의 껍데기라고 하죠. 그거 일단은 이 셋을 한번 붙여봤어요. 아직까지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전에 쓰던 것하고 비교해서. 그리고 특성은 6, 8, 7 주고 있고요. 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쓰던 스탯으로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중인데, 먼저 태양꽃 깔고, 한 4200 정도 나오고 막 그러죠. 마사놀이가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딜이 100% 먹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서 보니까 지금 제가 여명신검 끼고, 여명신검을 끼면은 이제 치명타 피해가 기본으로 주어지고, 치명타 확률도 이제 피가 90% 이상이면 치명타 확률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명타가 잘 먹혀요. 치명타가 먹혀가지고 거의 두배 이상 먹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스킬 까는 것도 태양꽃 깔았을 때 보통 딜이 1440 정도 먹히는데, 이게 치명타가 되면 4239로 거의 3배 가까이 오르거든요. 지금 이게 치명타 피해량이 거의 2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나와요. 예, 이제 테스트를, 무기를 이제 여명신검에서 진사해방추로 바꿔서 할 건데, 여명신검이 치명타 피해량 올려주는 거에 비해서 진사해방추는 방어력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3재련이고, 레벨은 여명신검과 똑같이 85레벨이고요. 성유물이나 다른 거는 다 똑같이 같고요. 속성을 보면 이제 방어력이 이제 1961로 아까 여명신검 낄 때보다 많이 올랐고요. 그 치명타 확률이랑 치명타 피해량으로 확 떨어졌죠. 치명타 확률이 뭐 11%밖에 안 되고, 치명타 피해량도 거의 한50 정도까지 떨어진, 50 가까이 떨어진 것 같아요. 50% 가까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기본적인 딜량은 확실하게 늘어나요. 방어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삼조의 법칙. 그래서 딜이 어느 정도 올라갔냐면, 여명신검 꼈을 때1440 정도 나왔었는데, 태양꽃이 지금 2277 나오거든요. 거의 800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방어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삼조의 법칙. 알베도는 방어력만큼 이제 딜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용 무기가 주는 그 방어력만큼 딜이 상승했다고 볼수 있어요. 대신 치명타 확률이랑 치명타 피해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치명타는 이제 적게 꽂혀요. 뭐 거의 10%밖에 안 되니까 치명타가 거의 안 나올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거는 성유물이나, 이거는 저희 전용 무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성유물에서 치명타 확률하고 치명타 피해량을 좀 챙겨줘야 되는데, 그걸 안 챙겨두고 제가 그냥 이렇게 썼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기 탓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딜량을 보면은 태양꽃을 꽂았을 때2277 정도 나오고 있고요. 치명타가 나오면 4497까지 올라가고, 태양꽃 내리고, 그 다음에 평타 쳤을 때 피해량은 339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치명타는 7380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여명신검 꼈을 때보다는 대부분 다 수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명신검을 쓰면 일단 삼성이다 보니까 오디런 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이제 치명타 충류가 치명타 피해량을 같이 갖춰주기 때문에 성인물 또 스탯 쌓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전용 무기도 이게 거의 그냥 무료로 거의 퀘스트라 이벤트 하면은 그냥 주는 지급해주는 템이기 때문에 그냥 전용 무기 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들아 알베도 키울 때는. 이번에는 전용 무기를 쓴 상태에서 이제 그 전용 성인물 이번에 나온 무슨 꿈의 껍데기 있잖아요. 그걸 이제 4셋 효과를 한번 볼 건데, 제가 이 전용 성인물 2셋은 쓰고 있는데 나머지 2셋은 스탯이 안 좋아가지고 끼지 않았는데, 일단 스탯이 별로 좋지 않아도 한번 끼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스탯 상승치가 거의 없어요. 이거 성인물이 별로 안 좋아서. 상승치는 별로 없고, 저 4세트 효과를 한번 보려고 껴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방어력 상승치라든가 치명타 피해량은 오히려 아까 150 가까이 했던 게 130% 떨어졌죠. 바이오스 피해 보너스도 큰 차이였고요. 자,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 자, 4셋 효과는 보면은 보시면 알베도 등기 이제 번호 같은 거 나올 거예요. 저기 이제 스택인데 스택이 쌓이는데 스택이 쌓이는 만큼 방어력과 발원소 피해량이 늘어요. 이게 4셋 효과인데 어느 정도 늘냐면은, 여기 보면 방어력이 원래 1976이었는데 이 스택이 쌓여서 4스택이 되면 2161로 오르고요. 그리고 발원소 피해량도 49% 정도에서 76% 정도로 원소 피해량이 늘어요. 이게 그 스택 효과인데,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스택 효과가 잘 줄어들진 않아요. 보통 이런 스택은 보통 한 뭐 몇 초 지나면 그냥 줄거나 사라지고 이러는데, 알베도의 스택은 바이원소 딜을 계속 하는 동안은 계속 스택이 늘거나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거의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 스택이 상조의 법칙 피어나라. 그래서 보면 지금 스택이 쌓이는 동안 방어력이 2161로 늘었죠. 저기 이제 스택 효과인데 저 이제 계속 전투하는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요. 바이 원소 피해 보너스도 한 40%대에서 70%로 이렇게 늘었죠. 그만큼 이제 딜이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딜의 상승 정도를 보여주냐면, 전용 성유물 끼기 이전에는 2277이었는데 전용 성유물 끼고 2521로 확실히 딜 상승량이 늘었죠. 한 250 정도 늘었는데, 이건 이제 성유물이 스탯이 별로 안 좋다는 거 감안하고 보면은 실제로 제대로 성유물을 맞추고 키워주면은 저 양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스탯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여명신검 끼고 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1440에 2413 차이 나, 한 1000 정도 차이 나고요. 치명타도 4239대 5938로 한 1600, 700 정도 차이가 나죠. 예, 차이가 꽤 많이 날 수 있어요. 전용 무기랑 전용 성유물 끼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뭐 보통 알베도 같은 경우는 알베도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알베도로 태양꽃 꽂은 다음에 이제 다른 딜 캐릭터로 이제 딜을 하는 이제 딜 서포터 기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효과가 더 좋아요. 그리고 알베도가 전용 성유물이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 그 스택 효과가 다른 캐릭터로 바꿔도 그 스택 효과가 유지가 돼요. 알베도가 이렇게 태양꽃 꽂고 바이오딜 하면서 스택을 쌓은 다음에 다른 딜러 캐릭터로 바꿔가지고 딜을 해도 그 효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알베도를 키우시는 분들은 전용 무기 이번에 받으셔가지고 그거 전용 무기 이제 풀 스택으로 올려주시고요. 풀 대전해주시고, 그리고 전용 성인물도 웬만하면 뭐 스택이 좀 딸리더라도 파밍을 해서 4셋 효과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고영 간파. 명왕 누대가 여기서 치명했어. 그 지라니.